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김진애 돌직구쇼 새해 두 번째 방송입니다. 방금 기온 보셨듯이 어제 정말 추웠죠. 그런데 지금은 한 0도 정도로 어제보다 한 4도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침 여전히 쌀쌀하니까 방심하셨다 감기 들기 딱 좋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복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로 돌아오겠다. 미래에 관한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안철수의 복귀와 이번 총선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절반은 남편이 풀고 조 장관이 풀고 나머지 절반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풀자 시간 내에 두 사람이 나눠서 위아래 풀자라는 것까지 미리 상의를 해두었던 정황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애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